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컨택센터 유닛 박재현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고객 또는 고객사, 파트너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컨택센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의 및 불만 처리를 넘어서서 고객의 소통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AI 등 최신 기술을 통해 이제 컨택센터는 끊김없는 고객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이는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컨택센터 솔루션이 얼마나 기업 가치 상승에 이바지할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 서비스 제공 기능 및 이용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고객 접점의 CRM 활동의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전화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고객센터는 멀티채널로 고객 소통 접점을 증가시켰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멀티채널은 고객의 경험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어려웠고, 운영 면에서도 개별 시스템별 데이터를 취합, 보고하는 부분에서 생산성은 물론 고객 경험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채널로 인입되는 고객 문의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옴니 채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옴니 채널은 다양한 채널로 인입되는 고객 문의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끊김없는 고객 경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는 고객과의 일방적 소통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업무가 변화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AI 기술을 옴니채널 환경에 추가하여 AI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AI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동종업계에서는 이를 AICC라고 명칭하며 모든 컨택센터가 AICC 서비스를 제공 및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산업의 방향이나 인구 감소, 상담사라는 직업 선호도 등 여러 측면을 보면 AI는 컨택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 현장의 고객은 AI와의 소통에 물음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생활 어디서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능 서비스들을 쉽게 볼수 있게 되면서 컨택센터를 이용하는 59%의 고객들은 기업에서 고객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75%의 고객들은 자동화 솔루션이 향상되더라도 여전히 사람과 상호작용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기업에서는 이러한 두 조사 결과의 밸런스를 잘 살펴서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채널과 정보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AI 기술로 고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호작용과 함께 빠른 피드백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 NHN 클라우드 컨택센터는 상담 진행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관계사 운영 법인을 통한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클라우드 SaaS 기반으로 SaaS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 클라우드 콘솔에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설정 즉시 사용 가능한 서비스와 손쉬운 채널 설정, 트리거를 통한 티켓 배정 및 시나리오 라우팅이나 상담사 리소스 관리 등 적시적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 및 모바일을 통해서도 고객들의 요청을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 경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서비스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능 개선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언급된 관계사 운영 법인을 통해 전문 고객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 및 컨택센터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적용해가는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NHN 클라우드의 컨택센터 솔루션은 옴니채널의 통합 상담 솔루션 온라인 컨택, 장소에 한정되지 않은 콜 상담 전용 모바일 컨택,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의 문의 채널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다양한 채널로 인입된 문의를 하나의 티켓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컨택 솔루션을, 전화 중심의 문의가 집중되어 있다면 콜 상담 전용 솔루션인 모바일 컨택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컨택 서비스는 NHN 클라우드에서 자체 개발한 솔루션으로 멀티 채널 형태로 내부 시스템으로 제공을 시작으로 현재는 클라우드 기반의 옴니 채널로 서비스로 전환되어 대내외 서비스로 확대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컨택 서비스는 NHN 클라우드와 브리지텍의 IPCC 기술을 통해 AOS, iOS, PC 버전의 형태로 제공되는 콜센터 전용 앱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NHN 클라우드는 어떤 컨택센터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다양한 서비스에서 컨택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여러 고객 채널의 안정성과 기능, 사용성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QA 같은 전담 역할뿐 아니라 디지털 채널을 주로 사용하는 고객이 웹, 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거나 지점이나 영업사원, 컨택센터를 통해 전달되는 고객의 VOC, 클레임을 관리하기 위한 통계 분석이 필요해지거나 고객을 위한 다양한 차별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기치 않은 폭주 상황, 고객 서비스의 퀄리티 저하, 증가하는 상담 채널로 고객 상담이 단절되지 않는 상담 채널의 운영, AI 기반 운영이나 클라우드로의 전환, 비대면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로 인한 챗봇, 보이스봇, 콜봇 등을 운영하며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 고객을 분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개인화 상담을 해야 하는 VOC 수집 및 리스크 관리 개선까지 컨택센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NHN 클라우드는 끊임없이 분석하고 기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NHN 클라우드의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가장 필요한 곳, 적절한 비용으로 최상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직원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 컨택센터의 제공 솔루션과 어떤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지 잠시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각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기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컨택입니다. 온라인 컨택은 옴니 채널로 제공되는 통합 상담 솔루션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고객의 72%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과 관계없이 상담사가 자신이 누구인지, 구매한 물품이 무엇인지, 동일한 문의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는데 이러한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의 소통 채널로 40%가 3개 이상의 채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필요로 하고 고객의 여정 또한 끊김없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컨택은 1대1 문의하기, 전화, 이메일, 채팅, SNS를 통해 유입되며 이렇게 인입된 고객 문의는 하나의 티켓으로 통합합니다. 고객은 문의 시 다양한 채널로 유입되지만 상담에 필요한 기준 정보를 토대로 고객 정보가 통합 관리되며 모든 이슈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상담원이 바로 처리가 불가한 경우 이슈 이관 또는 협업 도구로 이관하는 기능이 있으며 2차 이관자가 답변 처리 시에는 상담원에게 내용이 전달되어 고객에게도 빠르게 전파가 가능합니다. 즉 고객 상담은 물론 내부 직원 간 원활한 소통까지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통합 상담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채널로 인입대 문의를 하나의 티켓으로 처리하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만족스러운 고객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컨택은 모바일 버전을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티켓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 예정입니다. 1차는 1대1 문의하기 및 메일 문의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며 이후 전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컨택의 주요 채널인 헬프센터는 서비스 UI에 맞춘 페이지 설계 또는 API를 이용하여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프센터 내 공지사항, FAQ, 위젯 등 다양한 기능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대1 문의하기 이용 시 회원 기반의 서비스를 원한다면 회원 연동 기능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모든 구성이 끝나면 고객에게 안내가 필요한 공지사항 및 FAQ를 실시간으로 등록, 변경 가능하며 공지사항의 경우에는 예약 등록, 기간 제한, 상위 노출 등 추가적인 설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국어 페이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어 등록을 통해 원하는 언어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컨택은 전화 채널과의 연동을 통해 계약 시 전화 위젯을 통해 CTI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 라우팅 전략은 물론 온라인 컨택 내에서 전화 받기, 걸기, 호전한, 강성 상담에 대한 제어와 휴식 및 식사 등 원하는 업무를 설정하고 전환 가능하도록 제공합니다. 또한 전체 전화 티켓에 대한 녹취 청취가 가능하므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상담 품질 향상 및 어시스트도 지원합니다. 다양한 통계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별도 어드민 툴을 통해 제공되며 관리자는 이곳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1대1 문의하기 및 전화 외에 온라인 컨택은 채팅, 이메일, 트위터 채널들을 통해 고객 접점을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채팅은 웹, 앱내 위젯을 추가하여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채팅 후 티켓으로 전환하여 이슈 관리 등 고객 관리 확장도 용이합니다. 이외에 채팅과 연계하여 상담 톡 계정 연동이 가능하며 모든 인입이 완료되면 만족도 평가 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 메일 및 SNS도 제공되는데 설정 후 문의 접수 즉시 티켓으로 전환되므로 일반적인 티켓 처리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채널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온라인 컨택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컨택은 티켓 관리, 이관, 멀티 서비스, 지식 관리 및 통계 부문이 주요 기능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컨택은 인입된 모든 문의 데이터를 티켓이라 지칭합니다. 또한 티켓 관리를 통해 헬프센터, 전화, 채팅, SNS 등 다양한 문의 티켓을 통합 처리하고 특정 조건별 문의 분배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또한 유형별 필드 구성이 용이하여 VOC 분석 및 비즈니스에 활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사별 서비스 정책에 따른 다양한 기능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모든 기업에서는 고객의 문의 처리 중 2차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전화,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처리합니다. 온라인 컨택의 이관 서비스는 이러한 개별적인 소통을 상담 관리와 비슷한 이슈 관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된 기능입니다. 즉, 상담 관리의 이관 기능을 통해 전달된 2차 이관 문의를 처리하게 되며 조건별 그룹 지정 및 트리거를 이용한 문의 분배 및 처리 통계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컨택은 하나의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 컨택 센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조직에 여러 서비스를 생성하여 전화의 경우 대표 번호별 서비스 구분을 할수 있고, 헬프센터의 경우에는 서비스 추가를 통해 1대1 문의 또는 제안, 건의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서비스를 설정하고 서비스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지식관리 메뉴를 통해 서비스 상담에 필요한 매뉴얼 및 가이드 등록 전파가 가능하며 고객사 협업 도구와의 연동을 통해 고객 문의 통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티켓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한 모든 데이터 통계는 기록되며 기간, 유형, 상담사별 다양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티켓 관리에서는 설정된 다양한 채널로 인입된 티켓을 확인 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단 미니 전광판을 통해서는 전체 티켓 현황, 채널별 현황, 마이 현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의 처리 시 보다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위해 사전에 설정한 템플릿 또는 지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템플릿을 확인 후 바로 답변을 삽입함에 따른 처리 시간 단축은 물론 일시 장애 등으로 반복된 메일 인입 시 선택 후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채널별, 문의 필드, 처리 필드, 유형, 담당자 등 설정 필드별 티켓 검색 통해 고객의 액션 포인트를 체크하거나 티켓 상세 영역 하단에 전달 기능을 통해서 담당자를 할당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관리, 티켓, 트리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조건에 따라 거의 상태, 배분, 전달 등이 자동 수행됨에 따라 상담원이 수동으로 체크되어야 하는 사항을 최소화합니다. 온라인 컨택의 주요 기능 중 이관 기능은 티켓의 해결을 위해 다른 조직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슈 관리 서비스 또는 협업 도구로 티켓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직접 처리 불가한 티켓은 이슈관리 모드에서 2차 처리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가이드할 수 있으며 해결된 이관 티켓은 상담관리 서비스에 기록되며 상담사는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멀티 서비스는 기업에 2개 이상의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이 서비스들에 인입된 티켓을 하나의 그룹에서 모두 처리되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다중 서비스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데 이는 서비스별 필드 구성 및 설정을 통해 1대1 문의하기 또는 제안, 건의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문의 인입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문의는 각 서비스별 티켓으로 인입됨으로써 상담원은 하나의 온라인 컨택을 통한 모든 서비스 응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타 기능으로는 내부 공지 및 매뉴얼, 스크립트 등 서비스 정보를 등록하여 상담원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지식관리 메뉴를 제공합니다. 또한 외부 채널인 SMS와 사전 연동된 협업 도구가 있다면 활성화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컨택에서 발생하는 상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데이터를 집계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보고, 통계 자료를 그래프 및 세부 데이터 그대로 제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온라인 컨택에 대한 소개와 세부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컨택은 모든 기능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활성화 시 몇 가지 세팅만으로도 인입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한 내용 외에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이 숨겨져 있으니 언제든지 원하시는 때에 활성화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의 AI 기능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소에 한정되지 않은 콜 상담 전용 모바일 컨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스마트폰 사용률을 조사했을 때 9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전화를 통한 고객 지원은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선호도 채널로 50% 비율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다양한 디지털 채널들이 추가되고 있지만 아직은 음성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전화의 경우에는 한정된 장소와 전화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이슈가 발생되면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며 심각한 상황이라면 기업 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모바일 컨택은 클라우드 기반의 콜 전용 상담 솔루션으로 별도의 구축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고객센터를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PC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여 어디서나 고객 응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전화 받기, 걸기, 녹취, 간단한 이력 기재 정도로만 서비스 운영을 원한다면 모바일 컨택을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컨택은 간단해 보이지만 기본 기능은 대부분 제공합니다. 시나리오를 셀프로 실시간 구성할 수 있으며 ARS 멘트 및 근무 시간, 휴무일 등 멘트도 실시간 수정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녹취 청취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메뉴별 콜백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외 관리자들을 위한 모니터링 및 통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고객 대기 현황, 인입, 상담 처리 등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입 응대 처리에 대한 시간, 일, 주, 년간 다양한 형태로의 통계도 제공됩니다. 또한 관리자들은 어드민 페이지에서 상담원 라이센스를 자유롭게 추가 및 삭제 가능하므로 콜 유입량에 따라 상담원 수를 조정하는 기업에서는 필요시 라이센스를 줄이거나 증가시키는 등 유연한 관리를 통해 비용 효율화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모바일 컨택 서비스의 화면을 살펴보면 상담사는 AOS, iOS, PC 등 원하는 수단을 선택 후 각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후 관리자가 지정한 계정 정보로 앱을 로그인한 후 대기, 받기, 걸기, 휴식 등의 상태 변경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종료 후 이력 기재 없이 바로 대기 및 휴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 또한 어드민을 통해 자동 반영이 가능합니다.
앱에서 상담사는 단순 전화받기 걸기만이 아니라 고객이 대기 현황, 상담사 대기 현황 등 모니터링 기능과 시나리오를 통해 접수된 콜백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상담한 통화 이력을 통해 앞서 어떤 내용으로 문의를 주셨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력 외에 동료 상담원이 받은 이력도 확인 가능하므로 고객의 문의 이력을 검색하고 보다 전문적인 답변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상담사별, 호처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컨택은 상담사와 관리자 모두에게 적절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에 대한 효율화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서비스 관리입니다. 모바일 컨택은 클라우드 SaaS 상품으로 NHN 클라우드 콘솔에서 조직 생성 후 서비스를 활성화하시면 영업일 기준 1에서 5일 이내로 고객센터 구성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구성은 계약 후 어드민을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전화 시나리오를 실시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ARS 서비스를 통해 상담원 연결을 위한 메뉴 설정, 안내만 지낼 시 멘트 설정, 휴무의 설정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멘트를 직접 구성하고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은 TTS를 이용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원하신다면 웨이브 파일을 등록하여 해당 멘트를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를 등록, 삭제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에서는 ARS 서비스에서 생성된 메뉴별 상담사 배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추가 기능을 통해 작지만 알찬 고객센터를 최적의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NHN 클라우드의 컨택센터 상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엔터테인먼트 고객으로 온라인 컨택 헬프센터 CSS 수정을 통해 1대1 문의부터 서비스 인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로그인 연동을 통해 모든 고객에 대한 통합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1대1 문의, 이메일, 전화 대응 순으로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컨설팅 후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커스터마이징 개발을 통해 온라인 컨택 고도화 버전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NHN 클라우드 내 IPCC 시스템 및 콜 전용 상담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 중이며 개발 요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추가 고도화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온라인 컨택의 상담 관리 및 이슈 관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고객사는 오래전부터 모바일 컨택을 사용해왔습니다. 스타트업 서비스로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에 맞춘 모바일 컨택을 사용해왔으나 최근 채널에 대한 일원화 관리를 위해 온라인 컨택 서비스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대표 번호가 다양하므로 시나리오 작업은 별개로 진행되었으나 하나의 서비스에서 모든 대표 번호를 받게 됨으로써 상담원의 업무 효율은 물론 관리 부문에서도 만족된 결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로 회사 내 고객 서비스 관련 부서에 녹취가 필요하여 모바일 컨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컨택이 PC와 연동 시 IP폰이 사용 가능함에 따라 사무실에서는 IP폰을 통한 업무를 보고 이외 지역에서는 앱을 통해 끊김없는 고객 서비스 제공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N 클라우드의 컨택센터 방향성을 시작으로 도입 사례까지 NHN 클라우드의 컨택센터를 돌파보았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컨택센터는 기업이 고객 서비스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중요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고객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컨택센터 유닛은 이러한 모호한 경계를 벗어나서 어떤 상황에서든 기업과 동일한 관점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웨비나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 무더웠죠. 이 무더위 여러분들은 잘 보내셨나요?
자, 이제 곧 있으면 또 추석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올 여름 무더웠던 만큼 추석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무더위 잊으시길 바랍니다. 자, 천고마비의 계절 하면 가을이고 가을 하면 또 독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NHN 클라우드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로 근무하고 계시는 박정현 전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인님.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NHN 클라우드에는 굉장히 많은 직군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테크니컬 라이터는 처음 나오셨어요. 이 테크니컬 라이터, 테크니컬 라이팅은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네. 테크니컬 라이터는 테크니컬과 라이팅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복잡한 기술 정보를 좀 더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문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서 전반 프로세스를 다 다루는 만큼 그 범위가 되게 다양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 문서 번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서 번역이라면 지금 제 옆에 나오는 NHN 클라우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문서들을 번역하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가이드나 혹은 API 가이드, 릴리즈 노트의 영문 번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 가이드나 릴리즈 노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술을 다루는 문구들이 많은데 이 기술 문구들은 제가 봐도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문서들을 번역하려면은 클라우드 용어나 아니면 IT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런 부분들은 전인님은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네, 사용자 가이드나 API 가이드와 같은 개발자 문서는 문서를 번역할 때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용어들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걸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저는 저희 NHN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룬 처음 배우는 NHN 클라우드나 혹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의 입문서들을 많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결국에는 용어들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문서를 번역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번역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아무래도 번역을 매끄럽게 잘했을 때가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축약적일 때가 많은데요. 그때 의미를 잘 담아서 간결하게 번역해서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가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번역한 영어 문구가 NHN 클라우드 웹사이트에 크게 노출되거나 혹은 컨퍼런스 배너로 잘 활용되고 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NHN 클라우드의 기술 블로그인 미드업에 NHN 클라우드 기술 문서 번역 이야기라는 주제로 새로운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저희가 앞에서 나눈 기술 문서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박정현 전인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는 문서 번역을 하는데도 전문적인 도구가 쓰인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양의 기술 문서를 번역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하단에 보이는 meetup.nhncloud.com에서 박정현 전인님의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테크니컬 라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정현 전인님과 함께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AI와 머신러닝을 위해 GPU가 사용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AI를 위해 사용되는 GPU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GPU와는 또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보통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GPU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뭐 1080이나 2080과 같은 모델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서버에서는 A100 아니면 V4와 같은 굉장히 고성능의 GPU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엔비디아가 내놓은 파격적인 GPU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H100입니다. NHN 클라우드가 이 H100 GPU를 아시아 최초로 정식 도입한다는 소식을 전인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NHN 클라우드는 정부 주도로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터전을 구축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서 선봉을 서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AI 기술 개발의 산실이 될 NHN 광주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올해 10월 개소를 목표로 구축 중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현재 세계적인 수요 급증으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 H100을 아시아 최초로 정식 도입한다고 합니다. H100은 챗GPT 개발에 동원된 컴퓨팅 자원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연산량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또한 물리적인 인프라 측면에서도 NHN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CSP 중 최대 규모인 총 22 페타플롭스 이상 규모의 MPU 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의 50% 이상의 규모이자 최대 규모인데요. 이를 통해 국산 MPU 지원 플랫폼 개발에 클라우드 상품화를 돕고 사용자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한다고 합니다. 이 H100과 MPU로 주장한 NHN 클라우드의 AI 인프라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성수님은 요즘 잘 쓰고 있는 AI 서비스가 있으신가요? 가장 잘 활용하는 AI 서비스요. 요즘에 다른 사람들 보면은 ChatGPT를 업무에서도 쓰고 개인 생활에서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ChatGPT보다는 그 사진 서비스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특정인과 찍었던 사진들을 보고 싶을 때 아니면 특정인이 나왔던 사진들을 검색하고 싶을 때 요즘에는 그 사람을 얼굴을 미리 이름을 지정해놓고 그 이름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는 사진 서비스의 AI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많이 쓰는 이 번역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돼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시대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면 저 직업을 잃는 건가요? 번역도 인공지능이 해주지 않을까요? 그러기 전에 얼른 다음 소식을 전해보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믿고 안전하게 NHN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보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NHN 클라우드를 위한 NHN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센터 개소 이야기를 성수 선임님께서 한번 전달해 주세요. 24시간 365일 안전한 NHN 클라우드가 되기 위해 경남 김해시에 실시간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보안 전문 센터인 NHN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지난 4월에 문을 연 NHN 클라우드 김해 R&D 센터 내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범 운영을 거쳐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합니다. 지역 상생 측면에서 이 보안 관제 센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로 김해 지역의 주민들, 경남대학 출신의 지역 기반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지역 기반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식 개소한 보안관제센터는 NHN 클라우드의 보안 역량을 결집하는 핵심 거점이 될 예정이고요. 보안관제뿐 아니라 보안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 점차 업무를 확장하며 보안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보안은 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NHN 클라우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가 그동안 쌓아온 보안 노하우와 지식을 집약해서 기업의 클라우드 이해를 돕고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보안 설계할 수 있도록 NHN 클라우드 보안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보안 백서에는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과 책임 공유 모델, 그리고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정보 보호 체계, 보안 관제, 물리, 플랫폼, 계정, 가상 인프라 보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하면서 서비스 연속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보안 위협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응하며 조직에 맞는 보안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URL에 있는 보안 백서를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그림은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안 프레임워크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보안부터 플랫폼과 인프라에 대한 보안, 그리고 보안의 기준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보호 체계를 바탕으로 저희는 안전한 클라우드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용자 여러분들의 서비스 또한 안전하게 구성하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을 위한 디도스 가드, 웹 방화벽, 백신뿐 아니라 이 중요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큐어 키 매니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한 NHN 앱가드 등 이 NHN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보안 역량을 집중해 만든 보안 서비스들이 많이 포집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보안이 걱정이셨던 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HN 클라우드가 특별히 엄선한 마켓플레이스의 보안 솔루션인
아카마이 AAP를 소개하면서 웨비나 브레이크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카마이 AAP는 대규모 디도스, 자동화된 본넷, 인젝션, API 기반 공격 등 다양한 웹 위협으로부터 모든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올인원 웹 보안 패키지입니다. 강력한 보호 기능을 통해 전체 웹과 API 자산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투자 대비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진화하는 웹 공격에 맞춰 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고요. 무려 70테라 BPS 이상의 규모와 36만 대 서버로 디도스 공격을 무제한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복 관리 기능과 웹 가속 서비스 제공, 그리고 악성 페이로드를 모니터링하면서 알려지지 않는 API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12월 31일까지 NHN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아카마이 AAP를 구매하시면 2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안맥서를 출간하면서 주로 이제 보안에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전달해드렸는데요.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정연전이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글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보셨잖아요. 이게 글로 표현할 때랑 또 영상으로 표현할 때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되게 많이 긴장을 하고 왔는데요.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제 2의 적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달 이렇게 바뀌는 앞으로 고정 출연을 한번... 그건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적성에만 맞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NHN 클라우드 사용자 가이드를 보실 때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페이지도 잠깐 보면서 정연전인이 번역하셨던 그 피와 땀 그리고 눈물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은 업무하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희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